표를 쓴다. 버틴다. 어, 웬일이야? 언니 저녁 먹었어? 아직이야. 기훈이 형 먹으려고. 아, 이번 토요일에 시간 좀 내. 내가 점심 살게. 치, 밖에서 살 거 뭐 있냐? 삼겹살 두 어근 사가지고 집으로 와. 어이구, 그놈의 삼겹살은 물리지도 않아. 가끔씩 쇠고기도 좀 먹어. 내가 스테이크 살게. 야, 스테이크야말로 퍽퍽하기만 하고 맛도 없더라. 고기라면 삼겹살이 최고야. 아유, 삼겹살을 다음에 사다 줄게. 이번 토요일에 무조건 시간 내. 언니한테 나쁜 일 아니야. 야, 너 혹시 맞선 같은 거면. 아유, 언니 마지막이니까 딱 한 번만 봐봐라. 응? 야, 너 아직도 나한테 맞선 들이대는 거 보면 머리가 나쁘거나 날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. 결혼 안 한댔지? 머리가 나쁘면 사람 말귀를 알아듣든가. 나 무시하는 거면 여기서 그만해. 더 이상 용서 못해. 언니 기훈이 생각은 안 해? 기훈이가 그렇게 걱정이면 기훈이 색시감을 찾아보든가. 아유, 언니 결혼 안 하면은 기훈이도 안 한대잖아. 언니 지금 기훈이까지 늙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? 그래서 내가 기훈이 때문에 아무랑이나 결혼해야겠어? 언니 어떤 사람이라야 만족하겠어? 어? 언니 50이야, 50. 웬만한 제주자리도. 야! 이 나쁜 기집애. 50, 그래 50이다. 50이면 어쩌다는 건데. 이게 진짜. 전화 끊어, 자고 누나. 야, 기훈아. 야, 내 말 좀 들어봐. 야, 야. 꼭 한 번씩 가다가 염장을 지른다니까. 누나하고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잖아. 누나가 이해해. 제발 장가 좀 가라. 왜 날 원망 듣게 만드냐? 누나 원망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아무나 하고 결혼해야겠어. 아유, 진짜 연수가 따로 없어. 아이고. 그거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? 내가 너 키웠어. 첫사랑이 실패만 안 했어도 나도 사위 보고 며느리 봤다. 진짜 첫사랑이 있긴 한 거야. 우리 때문에 첫사랑도 제대로 못 해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. 첫사랑만 있는 줄 아니? 두 번째, 세 번째 사랑도 있었다? 왜 그러고 있어? 옷 갈아입고 밥 먹자. 남은 된장찌개 먹어 치우자. 누나가 사랑했던 남자들은 다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으면? 그 남자들 중에 한 사람쯤은 누나를 못 잊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. 아이고, 야. 다들 흰머리에 뱃살 늘어진 죽늙은일 텐데 지발로 걸어와도 사양이야. 연애 타령할 기운 없다. 빨리 밥이나 먹자. 어, 나야. 누나, 집 아직 안 나갔지? 어, 어떻게 된 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. 어, 집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있어. 정말이야? 지금 시간 좀 낼 수 있어? 야, 지금 근무 시간 어떻게 나오라 그래. 이따 점심 시간에 보자 그래. 어? 점심 시간엔 괜찮다는데요? 삼촌, 점심 시간에 시간 낼 수 있겠어요? 예.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. 누나, 점심 시간에 내가 회사 앞으로 갈게. 빨리 오셨네요. 어, 우리도 금방 왔어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누나, 우리 사장님이죠. 어. 아, 예. 처음 뵙겠습니다.